이거 언제 쪼, 허, 이거 언제 쪼고, 이거 뭐야? 식당 옆에 있었던 이 빵통을 좀 치워보려고 하는데, 이사 와서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방치해 놨는데요. 애들 손이 닿다 보니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을 활용성 있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언제 쪼고, 이거 뭐야? 예전에 저희 마라톤 했었는데 신랑이랑 16년도 이게 여기 숨어 있었네요. 대박. 저희가 운동을 좋아해서 정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많네요. 다 빼겠습니다. 여기는 여행 갔다 오면서 샀던 키가 안 닿아서 신랑이 닦아주고 있어요.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결혼하고 여기 7년, 7년인가 뭐 여기 산지 7년 됐나 보? 7년 만에 처음 먼지가 안 닦아. 안 돼. 너무 안 닦아, 안 닦아서 먼지가 안 닦인대요. 물로 붙었어. 어떡하지? 뭘로 줄까? 저기서 나온 물건들인데 진짜 많네요. 막 요거는 안 먹으니까 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니까 언제 먹을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7년 넘었습니다. 식당 옆에 있었던 이 빵통을 좀 치워보려고 하는데 이 빵통 안에 솔직히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있어요. 너무 많죠. 애들 뭐 약통이며 그냥 다 쑤셔넣는데 오늘 식탁에서 비워낸 물건들입니다. 이 빵통도 그리고 깨끗해진 저의 식탁입니다. 엄청 깨끗하죠? 제가 요 공간에 제일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제 노트북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과 그리고 여기에는 영양제 저 위에랑 밑에는 액자랑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넣었습니다. 엄청 깨끗해요. 오, 굿. 자기 어때? 칼에 날벼락이 났어. 버려. 지금 어떠냐고. 좋다고 하네요.